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과 평양의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송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정은은 화성지구 거리를 걸으며 손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키거나 화성지구 축소 모형을 지휘봉으로 짚으며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의 장면을 연출했다. 그런 김정은 주위를 따르는 간부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수첩이 들려 있었다.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적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김정은의 지시를 듣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휴대전화를 보는 이가 있었다.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이었다. 현송월은 김정은을 뒤따르면서도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다른 남성 간부들이 모두 김정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지만 현송월은 아랑곳 없이 휴대전화만 바라봤다. 전문가는 김정은에게 보고할 내용이 최측근인 현송월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SBS의 서기실 쪽에서 보고서 내용이나 급한 문자 같은 것들이 현송월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며 이로 행사가 진행되는 타이밍에는 정치 행사 담당 부부장인 현송월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인기 가수 출신인 현송월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아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출세 가도를 달려 모란봉학단 단장, 당중앙위 후보위원,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거쳐 지금은 1호 행사 의전을 총괄하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과 같은 직위로 김정은 주변에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측근으로 꼽힌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현송월과 국제전화를 주고받았을 만큼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혼외자를 낳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수용 전 공작관은 월간조선에 김정은에게는 현송월, 제1조총련 출신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가 둘 있다고 했다. 현송월과 낳은 아들의 이름은 김일봉이라고 한다. 최 전 공작관은 서자인 김일봉은 번듯한데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은 폐병 환자 수준으로 비쩍 말라 북한식 표현으로 모양새가 한심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은 슬하의 3남매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남자애로 추정되며 둘째가 김주애, 셋째는 아들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도 김정은 아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김정은이 아들이 있다. 없다에 이어 아들이 병약하다는 소리까지 실로 다양하다. 여기에 현송월, 여심 등 주변 여성들의 아들 설까지 끝이 없다. 김정은 아들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인지 진단해본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논평을 통해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마디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뿐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 씨 일가의 자녀 관련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라며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고유한 통일연구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주애가 맞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주애의 후계자 여부와 관련해 후계자냐 아니냐는 나중에 후계자가 돼야 확인되는 거지만 후보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절친인 스위스의 요리사 조아오 미카엘로는 김정은 집권 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북한에 초대돼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2012년 북한에 처음 초대됐을 때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를 만났다면서 당시 김정은으로부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미카엘로는 다음 해인 2013년 다시 방북했지만 리설주를 만나지는 못했고 김정은으로부터 딸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들과 관련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네 차례나 방북한 로드먼의 전 매니저 크리스 볼로는 방북 기간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는 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딸 주애를 안아본 볼로는 2013년 9월 초 원산 별장에서 김정은의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냈다며 당시 우리는 그의 딸을 안아보고 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 내용이 공개되기 전 김씨 왕조 통치가 75년을 맞았다는 제아의 해설기사에서 김주애가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시했다. 매체는 김주애는 김정은의 세 자녀 가운데 둘째로 알려진다며 김정은의 가정사가 대부분 비밀이지만 한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첫 아이가 남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월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김정은 부부 사이 정중앙에 자리 잡은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김정은의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김정은 자녀 구성은 백두혈통 4대 세습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식통들은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조선시대에 가까울 정도로 남존엽이 풍토가 만연한 북한에서 결국 김정은 아들이 4대 세습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김정은에게 숨긴 아들이 3명이나 있다면서 이들은 각각 현송월, 리설주, 여심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2020년경 김용주, 김일봉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포치했었다며 김용주는 현송월이 낳은 아들이고 김일봉은 미설주의 아들, 여심이 낳은 아들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애의 동생인 일봉이가 병약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며 남자 구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국정원의 팩트라면서 현송월의 아들은 영리하며 후계자감으로 손색없고 여심이 낳은 아들도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으로 머리가 아프고 주애가 똑똑하니까 내세우면서 아예 여왕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아직 주애에게 후계자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4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센터 연구원은 최근 고위 탈북자가 들려준 말이라고 전제하고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아들을 등장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미설주를 전혀 안 닮았기 때문이라면서 현송월을 너무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연구원은 현송월이 근거리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미설주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 김정은의 최측근들의 부정부패 실태가 드러나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탈북한 노동당 조선인민군 간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신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고 전 부원장은 부정 의혹이 눈에 띄는 인물로 현송월과 리선권을 꼽았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해외 유학 시절 국제전화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로 김정은의 비서 역할도 담당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인기 가수 출신인 현송월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부부장은 비밀리에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사적으로 외화를 축제할 뿐 아니라 대학 동창이나 가수 시절 동료의 불상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도 챙겼다. 그러나 당 규율조사부는 현송월이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라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출신으로 한때 외무상까지 지냈던 리 통전부장은 오랜 기간 한국 등과 교섭을 담당해 국내외 사정에 밝은 인물이다. 그는 친족이나 친구의 가족이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게 주선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얻어 사재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평양, 원산 등의 도시를 관할하는 당 간부들이 입지 여건이 좋은 주택을 배정받을 권리를 뇌물을 받고 거래하는가 하면 군을 감시하는 군 총정치국의 간부가 다른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녀의 병역 입당 인류대 입학 등을 알선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의 비리에 더욱 민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만큼 현 부부장과 리 부장의 부패 실태는 정권 기반을 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